궁금한 것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친해지면서 금방 깨봉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고등학교까지 금방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같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닌데 자꾸 일방적으로 됐어요. 전달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근데 이거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배움이잖아요. 배움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예전에 신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르치는 것은 이 같이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금방 뭔가를 깨우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좀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저 유튜브 처음 할 때는 10초 만에 풀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댓글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댓글을 보니까 아, 그런 말을 할 때 그 문제가 나오는 10초 동안 자기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아, 난 10초 만에 오프로니까 내가 바보 아닌가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걸 10초 안에 못하는 것은 자기 죄가 아니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의 방법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것은 같이 함께 가는 건데 이걸 분리를 시켜서 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원래 뜻은 이제 그건 아니었죠. 원래 뜻은 아, 10초 안에 같이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10초에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제 이렇게 바꿨죠.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같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자, 일단 재밌어 한다는 건 성공한 거예요. 90%는 성공한 거예요. 왜? 재밌어 하면은 그 다음 스스로 알아서 파는 힘 또는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게 생겼으니까 그건 너무너무 좋죠. 재미없게 공부 잘하면서 성적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이랑 함께 깨처를 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아이한테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왜 그랬을까? 여기 왜 그래?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유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제 경우는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다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 사람한테 설명하고 이 사람한테 설명하고 새롭게 설명할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말뜻은 뭐냐면은 아, 핵심을 계속 파고드는 핵심을 꺼내는 힘이 계속 길러지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알려주기도 좋아하고 뭘 배우면은 인문학이든지 역사든지 뭐 그런 거를 배우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붙잡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배워서 엄청 배운 것처럼 보여도 설명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그게 착 압축이 되거든요. 또 한번 하고 나면 더 압축이 돼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핵심의 핵심을 응축해서 하나의 뿌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만들어지면 설명을 자기 마음껏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응용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핵심 하나를 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하는, 2시간을 이야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아까처럼 유도를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수학을 일단 재미를 붙여야 돼요. 재미를 붙이려면 수학으로부터 어떤 동기가 있어야죠. 동기. 그거 찾기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을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이 깨봉을 붙였으면 거기로부터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수학에 재미를 붙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재밌으면 돼요.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돼요. 깨달을 수는 있죠. 스스로 태어났거나 또는 아주 잘 배웠으면은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수학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를 보니까 피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공식을 외우고 요령을 쓰고 또 무작정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나오면 또 못 풀고.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구단 외우지 마라라는 개체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구구단 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생각을 한 거죠. 왜 저걸 외우고 있을까?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특히 구단은 너무 쉬운데 왜 사람들이 2단, 3단 이렇게 나와서 구단까지 가면은 그걸 외웠다고 자랑을 할까? 저보고 어떻게 네가 그런 걸 아니? 왜 그렇게 하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 설명들이에요.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 자체를 제가 뭐 발명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학의 의미 하나하나를 꿰뚫어서 그냥 뿌리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그 쉬운 것들을 의미를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은 계속 쉽죠. 기초가 쉬웠으니까. 제가 보는 수학을 보는 눈,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깨봉을 만들었고, 깨봉을 하게 되면은 저랑 같은 생각이 되는 거죠. 배우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사람은 천재가 되는 건 선천적인 사람도 있죠. 아인슈타인이나 뭐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천적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후천적이에요.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배우냐. 이거가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천재의 뇌 구조. 구조가 잘 돼 있으면은 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막 가지, 이파리, 훨훨 퍼져나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깨봉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방정식, 문제 풀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퀄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이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쪽과 이것이 같다,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계산한 결과가 같다 라는 의미부터 시작을 하면 쉽고요. 그 다음 거기가 X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X가 들어있는데 X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파악을 하면은 방정식이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방정식을 풀 때 왜 이게 재미없고 헷갈리냐면은 요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에서 뭘 이걸 넘긴다, 나눈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요령이 있는데 요령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뜻을 알면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x 빼기 5는 3이다.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이 같으니까 빼기 5를 하면 3이면은 그냥 8이잖아요, 여기가. 이걸 뭘 옮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게 8이죠. 그러면 2x가 8이 됐으니까 2에다가 얼마 곱하면 8일까? 이때 구구단 써먹어도 돼요. 이왕 외워놓은 거면은. 2 곱하기 3이면 8이죠. 그럼 답이 4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문제가 나오면은 즉시 풀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보면서 뜻대로 하면 풀어지거든요. 깨봉에서 제가 말한 이퀄의 뜻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다면 이런 뜻도 있고 항상 같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뜻을 이해하면 쉬워지죠.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깨체를 보는 가장 큰 목표는 쉽고 재밌게 배우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제가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얼굴을 보고 재밌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깨다나 우리의 땀이나 또는 첼리나 이런 캐릭터들을 넣고 그걸로 해서 친해지면서 더 재미를 느끼라는 뜻에서 그렇게 캐릭터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고등학생은 그동안 잘못 배운 수학, 공식, 요령, 무작정 계산하는 거 이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요. 이것들이 차 있는 이상 깊이, 높이 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을 강조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기초를 차근차근 쌓을 수 있고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더라도 이걸 하면 금방 깨봉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고등학교까지 금방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머리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초등학생과 같은 말랑말랑한 느낌?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보고 아, 이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뿌리는 무엇인지 그런 걸 알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만약에 2, 3년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면은 다 새롭게 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수포자는 사실 저는 좋아요. 왜? 이게 비어있잖아요. 그 이때 수포자더라도 스펀지처럼 늘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천천히 수학이란 진짜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쓰일 수학 그리고 진짜 수능에서 정말 고득점을 맞고 싶으면은 수학을 그렇게 뿌리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단 노력은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노력? 뇌 구조를 바꾸는 노력.